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유도하는 요차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국산 대형 차량 중 가장 많은 판매율을 달성하고 있는 가성비 넘치는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이렇게 정말 인기가 많고 많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는 가성비 국산 대형 최고의 끝판왕인 차량인데요. 바로 기아사의 더뉴 K9 3.8 GDI 노블레스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도 할 건데요. K9 차량 중에서 1세대 모델이 아닌 2세대 더뉴 K9 차량을 1세대 금액으로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가성비가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노블레스 등급 상위 옵션인 차량인 만큼 실내에도 어마무시한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반지하에 주행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과 사각지대를 봐주는 어란두비 옵션, 거기에 후석에는 편리함을 더해주는 후석 TV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딜러인 제가 봐도 정말 가성비가 넘치고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은 차량인데요. 이런 차량을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전국 최저가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 신차 최고 금액 정말 비쌌던 6,300만원 정도 다녔던 차량이지만 오늘 전국 최저가 금액 1,550만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기아 K9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더뉴 K9 3.8 GDI 노블레스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5년 1월에 등록된 2015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만 키로 정도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뉴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견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멋지고 웅장함을 더해주고 있는 검은 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옆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환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눈썹미 등과 순정 HID, LED 비상 등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멋스러움을 더해주는 크롬 그릴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깨지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와 옆으로는 전방 카메라, 우측에는 전방 감지 센서, 아래쪽에는 LED 안개 등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9인치 크롬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정말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 휀닥, 깨지기 쉬운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휀닥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환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램프와 LED 비상등 옵션,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풀 옵션 차량인 만큼 이렇게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세단 차량인 만큼 정말 넓은 트렁크 실내 공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차주분께서 트렁크 매트까지 잘 적용해 주셨고요. 트렁크 실내 공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키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아사의 더뉴 K9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너무나 좋은 국산대형 가성비 끝판왕인 더뉴 K9 차량 요차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잠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조수석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열선 시트 옵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에서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운행에 많은 도움을 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각종 경고등 들어온 것처럼 없으며 실주행 거리 13만 409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우드 핸들과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테두리 쪽만 생활감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편에는 음량 조절 버튼, 트림 모니터 버튼, 블루투스 버튼과 차선 이탈 버튼, 아래쪽에는 핸들 열선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반지하에 주행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과 왼쪽 편으로는 전후방 감지기, TCS 미끄럼 방지 버튼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스마트 키 옵션, 우측으로 센터 패션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과 사각지대를 봐주는 어란디뷰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아날로그 시계, 양 옆으로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CD 플레이 옵션과 매뉴얼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에는 K9 차량 중에서도 상위 옵션인 만큼 전자식 기어봉, 아래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오토 홀드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DIS 컨트롤러 옵션과 어란디뷰 버튼, 스노우 모드 변경 버튼까지 완벽히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 에는 eSIM 하이패스 룸미러와 추가 옵션으로는 원격 시동이 가능한 유보 시스템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줄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급 대형 세단 차량인 만큼 이렇게 뒷좌석도 전동 시트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 역시나 대형 세단 차량인 만큼 뒷좌석 공간도 정말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고 뒷좌석에도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도와드리면 제 왼쪽에 뒷좌석 수동 뒷커튼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편리함을 더해주는 후석 TV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앞쪽 콘솔 박스 쪽에는 뒷좌석 송풍구와 뒤쪽 콘솔 박스 쪽에는 뒷좌석 프로토 공조기, 뒷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와 조수석 시트를 움직일 수 있는 워크인 시트 버튼, 아래쪽에는 뒷좌석 매뉴얼 버튼들까지 잘 적용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고급 차량인 만큼 천장 화장 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아 던뉴 K9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던뉴 K9 3.8 GDI 노블레스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5년 1월에 등록된 2015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만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상 관리가 잘 된 만큼 비센 이후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견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렇게 신차 금액은 정말 비쌌던 6,300만원으로 달했던 차량이지만 이제는 누구나 부담 없는 금액 1,000만원 중반대에 저 효자카에서 바로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K9 1세대 차량이 아닌 2세대 기아 더뉴 K9 차량, 그 중에서도 풀옵션까지 적용된 완벽한 차량입니다.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전국 최저가 금액 1,55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K9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